덴마크 코펜하겐 디자인 뮤지엄 길 건너편에 보면은 갤러리 크리스토퍼라고 있어요. 친구 크리스토퍼가 운영하는 갤러리인데 이번에 마이 디어 빈티지 책이 나와서 친구한테 전해주러 갔어요. 책을 꼼꼼하게 살펴보던 크리스토퍼는 영어 버전의 책을 내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하네요. 원래 이번 여행에서 이 친구들을 못 볼 뻔했어요. 스페인으로 여행을 하고 있어서 못 보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마침 잠깐 한나절 서로 스케줄이 맞아서 집까지는 못 가고 갤러리 쉬는 날 가족들이 갤러리에 와서 같이 차도 마시고 한나절 시간을 보냈는데요. 잠깐이지만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했고 또 고마웠어요. 이 친구들은 2021년 한국 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못 오게 됐죠. 벌써 그 사이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조만간 한국 방문할 계획을 다시 잡아보겠다고 하니 한국에서도 이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크리스토퍼는 우리가 코펜하겐에 도착을 하면은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기도 하고 오래 보진 못해도 잠깐이라도 얼굴을 꼭 보고 가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. 굉장히 안목도 높고 작품으로 컬렉션도 많이 하고 있고요. 나름 덴마크에서는 굉장히 인지도 있는 갤러리이죠. 크리스토퍼 늘 에너지가 넘치는 좋은 친구예요.